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팀장님 오늘 같은 게 삼성전자 왜 오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형주가 움직였으니 당연히 삼성전자 움직여야 된다.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이해는 되거든요. 아 이것도 수급의 힘이 좀 컸구나. 그리고 장 막판에 또 다시 한번 재차 올랐던 이런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들 또 역시 그럼 이게 주도주인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너무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이게 대형주 기관들이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라는 대형주 1,300억을 네.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대형주만 샀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움직였다. 오늘은 이렇게 그렇죠. 그냥 결론을 내면 되는 거. 대형주가 네. 움직였고 기관들이 이를 매수를 했고 이 매수를 한 거는 외국인의 선물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이거 외에는 없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미국 시장은 그냥 보합권에서 그냥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상승하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파우치 박사가 좀 자주 보여요. 어저께 네. 왜 그랬냐면 그 의회에서 25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서 파우치 연구소장을 네. 불러다가 놓고 그 에너지 그 청문회가 좀 있었던 뭐, 거죠. 뭐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거기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 때 이 상태로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주에 대해서 셧다운을 하기보다는 지금 경제 재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단계별로 1단계, 네. 2단계, 3단계로 이 단계를 유지를 하거나 단계를 좀 낮춰야 된다.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요즘에 그런 거 예전에는 처음에는 막 이제 뭐 10만 명 사망할 거야. 근데 이제 뭐 그 이번에 그 8월 달이면 끝나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연구를 그 백악관 쪽에서 미 정부 쪽에서 의뢰했던 연구소 IHM이 쪽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 이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원래 그 4월 달 정점을 찍고 일간 증가를 보면 정점을 찍고 이게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8월 정도 되면 뭐 한두 명 정도 그러면 이제 그게 한 12만 명 정도로 해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 추이를 보니까 이 흐름이 10월 1일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정점을 아직 안 찍었고요. 정점은 일단은 4월 달에 찍었고 근데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연구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그 사망자 수는 그대로 유지 500명 정도에서 매일 유지를 하다가 9월부터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10월 달 들어가게 되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쌍봉 만든다는 빠졌다 얘기잖아요. 이제 예. 원래 올라갔다가 4월 달 찍고 빠져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네. 이게 9월 달부터 다시 이제 급증하고 있는 얘기. 그래서 뭐 11월에 다시 한번 그게 온다. 뭐 이제 9월 달부터 네. 확진자 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죠. 급증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온.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확산이 돼 버리면 미국의 경기 위축이 뭐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게 셧다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셧다운이 안 되면 그냥 끝날 거야라고 스웨덴식으로 네, 가는데. 네. 스웨덴식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셧다운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가죠. 안 나가죠. 이제 그런 문제들. 무섭잖아요. 당연하죠. 예. 이제 그게 이제 폐를 건드리고 폐는 한번 다치면 영구히 가기 네, 때문에. 그것도 목숨과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이 그렇죠. 굉장히 깊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 둔화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파월 연준의장이랑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의 마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런 것들. 고용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 여전히 소비에 대한 부진,
소비 둔화되면 우리나라 뭐 수출 증가는 건강생심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목이 확산되다가 다시 한번 집중되는 현상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렇죠. 역시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결론은 뭐냐면 오늘도 미국 증시에서 네. 주목할 부분은 이게 최근 들어서 3만 건 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는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다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영향을 얼마만큼 받는지 최근 들어서 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네. 하고 있는데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펀더멘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 기업 실적들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언택트 종목들 내에서도.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주목할 게 이제 국제유가. 서머로션 만기일 끝났고. 네네. 오, 이번 주에 있죠. 또 만기일. 월요일에 끝났죠. 월요일 끝났나요? 네네. 끝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오늘 새벽에 API 원유재고 보고서를 보니까 예상치가 30만 배럴 증가했는데 170만 배럴 이상 증가로 나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국제유가에는 영향을 안 주고는 있지만 네. 하방 요인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EIA 원유재고 보고서 발표가 있고 네. 이를 통해서 만약에 또 지금 현재 예상치는 30만 배럴인데 거기도 근데 만약에 이게 크게 증가를 해버리면 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악재성 재료가 즐비한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 있죠. 돈. 돈. 근데 지금 현재 뭐 그 7월 말에 끝나는 실업수당 증액 그것도 민주당과 공화당 싸우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어느 쪽으로 모이고 있냐면 연장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미국의 연기금들이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 근데 지난주에도 계속 ETF 플로우, 펀드 플로우로 보면 네.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개인들의 힘만을 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러거든요. 미국 시장도 보면 S&P보다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 리테일 페버리티 스탁 같은 경우가 S&P 대비 30% 더 오버 더 많이 올랐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 그렇죠. ETF라든가 이런 쪽이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좋다라고 하지만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둘씩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시장의 향후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을 가지고 뭐 지금 당장 내일부터 빠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요즘은 그날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좀 빨리빨리 좀 하자.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하고 이슈가 되는 종목에 대해서 빠른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 꾸준히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펀드멘탈 쪽으로 해서 기업 실적이 양호한 예. 종목들이 오히려 그리고 덜 빠지거든요. 네. 빠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의 움직임도 있지만 뭐 실적이 좋은 쪽은 어차피 뭐 대형주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좀 주목을 예.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런 표현을 해서 실적 성장주다.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적에 나오는 그런 성장주 요즘에 세더라. 이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것과도 또 우리 팀장님 말씀이 좀 맥락을 많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전략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